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시골 여행을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좀 미세먼지가 껴서 그렇지 날씨는 좋아요. 아주 특이한 아주 오래된 시골 빈집 한 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집을 자세히 볼 거예요. 엄청난 세월의 포스가 느껴지죠. 평형은 보니까 건축 면적은 되게 작아요. 한 12평 정도밖에 안 돼요. 옛날에는 땅이 적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좁은 데서 살았다고 해요. 아, 이건 진짜 보너스다. 지금까지 나무 봤지만 이런 나무는 진짜 처음 봤다. 대단하죠. 이게 나무예요. 와, 신기하다. 와, 무슨 나무가 이렇게 생겼냐. 이거 집 보러 왔다가 나무가 더 재밌네. 이제 집 보러 갈 거예요. 여기 이렇게 저 창살 문짝 봐요. 되게 재밌게 해놨죠. 폐가 옆에 있는 집이에요. 우리는 폐가로 가까이 접근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폐가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. 아, 이게 집 내부 모습이에요. 폐가 옆에 예쁜 길이 있어요. 예쁘다고 하긴 그렇지만 인상적인 길. 저 위에 올라가면 폐가를 좀 더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.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빈집이에요. 이런 데다 올라가는 길이야. 와, 여긴 좀 진짜 풍경이 예쁘다고 할 수 없는데 좀 특이하다. 저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 봐야겠는데. 여러분 보이시죠? 이게 바다라 어촌마을이라 이렇게 생겼어요. 예, 경관은 좋아요. 집은 폐가인데 경관은 좋아요. 방금 보신 집. 여기도 옛날 무슨 건축물이 있었는데 철거가 된 것 같아. 오늘 좀 미세먼지만 안 꼈으면 풍경이 아주 더 예뻤을 텐데. 예, 오늘 한번 이렇게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